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앞으로 뜨거워질 섹터 MLCC를 보고 계십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MLCC 같은 경우는 이제 업황 자체가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올 2분기나 3분기부터 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대세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가 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업황에 대한 회복 시기가 1분기 쪽으로 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앞서서 이제 올해 조금 기대가 되는 섹터 중에 반도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MLCC 같은 경우가 이제 전자기기 뭐 좁쌀이라고 불릴 만큼 사실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대부분의 이런 좀 그 전자기기가 들어가는 부분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공급이 많은 부분들이 좀 상당 부분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1위 기업이죠. 무라타에 대한 이런 공장 진행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좀 조절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견조한 수요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재고 수준들이 점점 이제 평균치로 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산업적인 흐름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최소 6개월에서 1년, 뭐 길게는 2, 3년까지도 간다라고 보게 됐을 때 그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무라타에 이어서 2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업황의 상승에 따른 좀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MLCC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전기차라든지 휴대폰들 생각보다 특히나 휴대폰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고부가 이런 서버용에 대한 MLCC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황 회복에 따른 좀 이런 기대감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실 뭐 실적 성장세가 굉장히 또 두드러진 삼성전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관련주들 기술적 분석도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삼화콘덴서도 그렇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라인에서 한번 주가가 상승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대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긍정적인 이벤트에 따른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이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 보시게 됐을 때 이제 상승하게 되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연속성으로 상승을 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일단 기술적인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황에 대한 이런 회복들이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움직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런 MLCC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전에 LG이노텍의 흐름과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LG이노텍도 그 통곡의 24만 5천 원 라인을 뚫지 못해서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다가 그 부분들을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로 뚫어주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이 됐거든요. 이 지금 삼성전기나 이런 다른 기타 종목군들도 이런 업황의 회복에 따른 실적들이 이제 점점 더 가시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MLCC 섹터를 좀 보고 계신데 관련 종목군 중에 가장 또 주목하신 종목은 네. 네, 아까 뭐, 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네, 네 그렇죠. 일단은 삼성전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평가하시고 계신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실적이 워낙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고 올해도 이러한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타에 이어서 점유율 2위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좋아졌을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반도체 기판 쪽으로
이제 사업 진출을 하고 이제 베트남 쪽에 굉장히 좀 큰 규모의 이제 증설을 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히나 이런 반도체 업황이 좋아졌을 때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고부가 쪽으로 좀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기차라든지 스마트폰 이렇게 좀 최근에 이벤트가 되고 있고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산업군들의 굉장히 좀 많은 비중이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산업들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MLCC에 대한 수요에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 좀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5G라든지 이런 인프라 투자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기대감도 또 충분히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부가 산업에 대한 관심도들을 좀 지켜보시면은 보다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눌리고 있기 때문에 매수 밴드 조금 넓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만 4천 원 라인부터 17만 원 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조금 더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16만 원 라인까지도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니까 너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4만 8천 원 라인으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이 종목을 더 이상 보지 말자라는 관점이 아니라 더 낮은 단가에서 다시 모아가자는 전략으로 제시드리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전고점 이상으로 좀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해당 가격 라인을 좀 뚫어주게 됐을 때는 좀 중요한 이평선 깨지지 않으면 꾸준히 들고 가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도 매수 좀 우위 보이면서 좀 지금 양호해 보이는 그런 수급 상황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테리마 테만 이슈 헤르메스 타겟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